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입니다. 오늘은요, 고이리어 능률창 11과의 그 두 번째 강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에 갑니다. Let the sun shine. 자, let은 사역동사죠. 그쵸? Let the sun shine. 이거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목적보로 쓰였어요. 그건 뭐예요? 그 태양빛을, 햇살을 시켜라. 어떻게 되도록? 들어오도록. 그쵸? 태양빛이 들어오도록 시켜라.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bigger the windows are, the greener the building is. 자기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 쓰였죠? 배웠습니다.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비교급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윈도우가 크면 클수록 the greener the building is. 그 빌딩은 어떻습니까? 더 친환경적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음 갈게요. At Clackamas High School in Oregon. 오레곤에 있는 이 Clackamas라는 그 하이스쿨이요. 고등학교가 어때요? Big windows. 큰 창문들은 mean 의미합니다. 모르며 lots of natural lights and less need for electricity. Electricity는 명사로 뭐 전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위한 저 필요성이죠. need에요. 여기 명사인데 필요성인데 어떤 필요성? less, 덜 필요성. 즉 전기가 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natural, lots of natural lights. 그렇죠? 더 많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빛을 의미한대요. 뭐가? big window가 커다란 창문이라는 것이. 얘가 주어잖아요. 괜찮으십니까? 뭐뭐 동안에 during 전치사죠. 뭐뭐 동안에 during the day 그 하루 종일 하루 동안에 그 날 동안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 the evening, 그죠? 밤에는, 저녁에는, 자, 조금만 또, 내려가 볼게요. 보시기 편하시게. 갑니다. 밤에는, in the evening, special sensors in the classrooms. 그죠? 그 교실에 있는 특별한 센서, 명사죠? 센서. 센서 뭔지 아시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 집에도 어떤 집, 그, 특히 현관 같은데, 평상시에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어때요? 센서가 반응해서 불이 켜지죠? 그런 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센서가 turn off. turn off는 끄다라는 뜻입니다. 끕니다. 그죠? 뭘 꺼요? The lights, 그 불들을 꺼요. 어떻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끕니다. 언제? When the last. last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형용사로. 마지막 student walks out. 마지막 학생이 나가면. 그렇죠. 불이 자동적으로 꺼진대요. 자, 이 so that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뭐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쓰였죠.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나 혹은 in order to와 같은 용법인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the use of electricity lights is reduced even more. even more는 심지어 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the use of electricity light. 그럼 뭐예요? 그 전자, 그러니까 전기 불의 사용이 is reduced. 수동태죠. 그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절감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심지어 더 절감되어지도록 절감되어지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불이 꺼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학생이 그 학교를 나가면요. 자, 다음 갑니다. The sun can supply natural heat. 그죠? 태양은 또한 supply 제공합니다. 제공할 수 있어요. can이니까. 뭘? natural heat. 자연적인 heat, 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as well as light. 여기 시험 나옵니다. as well as, 그죠? A, as well as B 하면 B뿐만이 아니고 A도 이런 표현이에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빛뿐만이 아니고 자연적인 온도, 열도 제공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A new research, 그죠? A new research center at Oberlin College in Ohio. 자, 여긴 다 장소죠? 그죠? 오하이오에 있는 Oberlin College에 새로운 연구센터가 was built. 본동사입니다. was built. 건축되었습니다. 지어졌습니다. 뭘 가지고? with large windows. 그죠? 큰 창문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창문이 어떤 창문이에요? 이 facing은 이 window를 꾸며주죠. facing은 직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지점.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뭘? south. 그래서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큰 창문을 가지고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하기 위해서 to take advantage of. 자,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take advantage of something 하면 something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용하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때요? 내가 남을 이용하면 나쁜 의미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쪽쪽 빨아먹다. 우리 농담은 그런 표현하죠. 야, 저 영석이는 아주 민석이를 아주 쪽쪽 빨아먹고 있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그 좀 나쁜 의미도 쓸 수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Let's take advantage of the sun's warmth in winter. 그래서 겨울에 뭐요? 태양의 그 따뜻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때요? 남쪽으로 직면하도록, 남쪽을 쳐다보도록, 즉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뭐야? 남향으로, 그죠? 남향으로 직면하도록, 남향을 쳐다보도록 된 그 큰 창문을 가지고 건물이 지어졌다 라는 겁니다. 따라갈게요. But 하지만 that's not all.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괜찮으세요? 자, 조금만 또 내려가 볼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Solar cells, 그죠? Solar cell, 그 태양열 발전할 때 하는 그 solar cell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열 발전하는 그 solar cell들, 그 집열기라고 하죠. 그 태양열 집열기들 어디에? On the loop, 그 천장에, 그죠? 천장에 태양열 집열기들이 convert, 그죠? 변환하다라는 뜻이에요. Convert A into B. 그럼 A를 B로 변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unlight, 태양빛을 변환합니다. 뭘로? Into electricity. 얘는 명사로 뭡니까? 전기죠.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한대요. This electricity is stored. 그죠? 이 어떻습니까? 이 전기가 stored. 뭐예요? 저장됩니다. 어디에? In batteries. 배터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So that it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얘도 어때요? 뭐뭐 하도록 이런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it can be used.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배터리에 저장이 된대요. 그쵸? 언제? Later for light. 그쵸? 후에 나중에 for light. 빛을 위해서요. 뭐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전등 같은 빛을 위해서. 그 다음 computers, 컴퓨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야? And anything. Anything else.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근데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Needs to be turned on. 전원이 들어와야 할, 켜져야 할, 그 어떤 anything, 뭐든지 간에, 그런 거,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기가 배터리에 충전된다, 저장된다라는 얘기죠. 당합니다. The building even generates. 그 빌딩은 심지어 even generates. 자, 동사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even generates. 이렇게 S 붙었죠. 심지어 생산해냅니다. 뭘 생산해요? 발생해냅니다. 생산해냅니다. 뭐? More electricity.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뭐보다 더? Than it needs. 괜찮으세요? 여기서 it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 건물이 필요로 하는 그 전기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심지어 생산합니다. 괜찮으십니까? This extra, 그래서 extra는 여분의라는 의미가 있죠. 이 여분의 electricity, 이 전기는 is used, 사용됩니다. 어디에? In other buildings, 다른 빌딩에 사용됩니다. 그쵸? 근데 어디에? In the school that do not have these green system. 그건 뭐예요? 이러한 these, 이러한 green system,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do not 강조 쓰였죠. 전혀 갖고 있지 않는 학교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조금 또 보시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페이지 222입니다. 222, 222페이지에요. Gardens in the sky, 그죠? 스카이에서의 garden, 그죠? 스카이가 뭐예요? 뭐 하늘, 그렇죠? 공중이죠. 공중에서의, 그쵸? 하늘에서의 가든 정원이, 하늘 가든이래요. 자, 다음 갑니다. Students at the Calhoun School in New York City. 전체가 주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 진짜 주어는 이 students죠. 그렇죠? 복수예요. 이 학생들이 have much more,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요. 뭐보다 더 than a loop, 그렇죠? 하나의 천장보다 더 많은 것을 갖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즉 단순 천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디에? Over their head. 그대의 머리 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머리 위에 할 때 이 over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They have, 여기서 they 누굽니까? 이 student,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 학생들은 have an entire rooftop garden. 그죠? 그들은 an entire,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rooftop garden. 그죠? 완전한, 어때요? 그 rooftop.
천장 꼭대기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뭘 가진? With thick glass. Glass죠? 아, thick glass네요. Glass는 뭡니까? 잔디죠. Thick glass가 아니라 glass입니다. 잔디와 and colorful flowers. 아름다운 색깔의 그런 꽃들이 있는 그런 정원, 가든을 가지고 있대요. This green roof. 어떻습니까? 이 친환경의 roof. 이 녹색의 천장이 blocks.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요. 그러니까 S 된 거예요. 막습니다. 뭘 막아요? More of the sun's heat. 그 태양의 어떻습니까? 빛, 열이죠. 열을 막습니다. 그죠? More보다 더 than a regular roof. 일반적인, 여기 regular는 일반적인 평범한 요런 뜻이니까 일반적인 루프보다 더 막는데요. 그죠? So, 그래서 it keeps the building. 이게 뭡니까? 이 green roof를 말하는 거죠. 이 green roof가 keeps the building cooler in summer. 그죠? 여름에는 어떠요? Keep the building cooler니까 keep 동사고요. The building이 목적어고요. 얘가 어떻습니까? 목적 보온 거죠. 그래서 그 빌딩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cooler. 더 차갑게. 형용사의 비교급이에요. 더 차갑게 유지를 합니다. In winter, 겨울에는 자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갑니다. 겨울에는 the plants and soil. soil은 명사로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흙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들과 토양 어디에? on the roof. 그죠? 그 천장에 있는 식물들과 토양이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줘요? keep the heat inside. 여기도 어때요? help keep. 자, 이거 좀 재밌습니다. 원래는 help to keep이잖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help는 준사역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떻습니까? to 부정사에 뒤에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help to keep도 상관없지만 help keep 이렇게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help keep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것을 도와요. 뭘 유지해요? The heat.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고요. 얘가 목적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유지합니다. 열을 유지하는 걸 도와요. 어디에 있도록? Inside. 안에 있도록. 즉 열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그렇죠? 방출되지 않도록. 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그렇게 준대요. 괜찮으십니까? 그 빌딩 안에 있도록 도와준대요. The moment부터 from escaping. 괜찮으십니까? Escaping 하면 뭐예요? 도망가는 것. 그죠? 동명사겠죠? 그래서 그 열이 빌딩으로부터, 그죠? 빌딩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유지하고 막아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도 시험 나오기 딱 좋습니다. These rooftop, 이들 rooftop, 그죠? 천장 위에 rooftop garden들이 are becoming. 자,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죠?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More and more popular. 비교급에 비교급하면 더욱더 뭐뭐하다라는 뜻이니까 더욱더 more and more popular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And it's not just loops. 그죠? And it's not just loop. 여기 이 시험 얘는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모르는데 단지 루프뿐만이 아니랍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어때 이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로 that are going green. 그죠?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루프탑뿐만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도 시험 나와요. 친환경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고잉이 진짜 가는 게 아니라 뭐 되다라는 의미도 있죠. 고우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루프탑뿐만이 아니다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입니다. 오늘은요, 고1이어 능률찬 11과의 첫 번째 강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1이요. Living Green. 그죠? Living Green. Green은 뭐예요?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녹색으로 사는 겁니다. 녹색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얘기겠죠. 영어에서 green 하면 그런 친환경적인 eco-friendly 이런 그 느낌이 강해요. 자, 갑니다. building green. 그죠? 녹색으로 무언가를 짓는데요. 자, 페이지 220입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그죠? In recent years, 이거 서술형에서 S 빼먹어서 많이 틀립니다. 이 최근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have joined, 그죠? have plus pp니까 뭡니까? 현재 완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참여해 왔습니다. 참여했어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중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여 왔습니다. 뭘? The growing movement. growing은 성장하는, 이런 뜻이겠죠. 성장하는 그 움직임에 참여 왔습니다. 그죠?
뭐를 위한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이란 뜻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얘는 형용사로 지속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유지 가능한, 지속 가능한 development, 발전, 그렇죠? 발전을 위한 그 아주 늘어나는, 많아지는 그 움직임에 동참해왔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Th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입니다. 뭐의 목표예요? The goal of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그 발전의 목표는 is 대표적인 몇형식 동사요? 이형식 동사인 겁니다. 뒤에 보호가 온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조금만 또 보식 변화식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To balance, 그렇죠? 균형을 잡는 거예요. 뭘 잡아요? 어떤 균형을 잡아요? The needs, 필요성, 필수품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뭐에? People, 사람들의 필요성, 요구, 필요함, 그렇죠?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뭘 가지고? With the protection of nature. 그렇죠? Nature는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보호와, 그렇죠? 보호와 사람들과, 사람들이 그 수요, 요구, 필요성과의 밸런스,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즉, 사람이 필요한 건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필요한 걸 다 가지면 어때요?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적게 쓰자. 적게 만들고 적게 쓰자. 필요한 것만 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죠. 그런 움직임이 일환이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 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many architects, 그죠? 많은 과학자들과 and builders, 그죠? 많은 어때요? 건축가들이겠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전체가 주어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have been working, 현재 완료 진행인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요. have been working, 일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e up with, 그죠? come up with,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come up with요. 생각해내다, 그죠? 생각해내다, 아이디어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내기 위해서 계속 일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뭘 생각해낸 게 있어? Come up with new ways, 새로운 방법들입니다. 뭐 하기 위한? To construct buildings, 그죠? 빌딩들을 건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The buildings, 그 건물들은 need to be economical, 그죠? economical은 경제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빌딩들은 need to be economical, 경제적이어야 돼요. 그죠? 건물이 너무 비싸면 질 수가 있겠어요? 못 집니다. 그죠? 그리고 safe,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뭐를 위해서? For the health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의 건강에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Who use them? 이 them은 뭡니까? 그 빌딩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them은 빌딩들을 말하는 거고, 그 빌딩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안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but they need to be safe. 그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해야 돼요. 그죠? 뭐를 위해서? For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서술형은 딱 좋아요. 동시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동시에. 조금 어려운 말로는 simultaneously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at the same time 여기까지만 할게요. 동시에 환경한테도 좋아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조금 또 보시기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Cold green buildings. 그죠? Cold green buildings. Green building이라고 어때요? 불려져서. 불려져서 this environmentally, 얘는 부사요. 환경적으로 friendly 뭡니까? 친환경이라는 얘기예요. 환경하고 친하다, 환경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 친환경적인 schools, 학교들, homes and offices, 사무실들이, 자, 여기 주어부예요. 전체가 주어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green building이라고 불리는 이들 친환경적인 학교들, 집들, 그리고 사무실들이 디자인, 수동태죠. 디자인 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energy. 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Water. 물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괜찮으십니까? 여기서 한번 접어줬어요. 한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Make use of materials. Make use of something 하면 그냥 사용하다요.
다른 표현인 겁니다. 영어적으로. 그래서 make use of materials. 그 재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괜찮으세요? 재료들인데 어떤 재료들 관계대명사예요? Do not damage the environment. 그 환경을 damage, 상처 주지 않는. 자, 그리고 여기 강조 쓰였어요. Do not이니까. 원래는 don't잖아요. don't인데 do not 쓰인 건 강조예요. 그래서 환경을 어떻습니까? damage, 절대로 damage 주지 않는 선행사 꾸며주죠. 그 재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요. They might not seem different. 그들은 어떻습니까? Might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조동사로 not seem different. 그들은 다르게 보이다잖아요. seem은 보이기 다르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뭐로 different from something 하면 뭐뭐와 다르게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와 regular buildings. 그렇죠? regular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겠죠. 형용사로. 그래서 일반적인 빌딩과 다르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않을지도 모른다. But요. But take a closer look. 그렇죠? 동사 먼저 나왔어요. 명령문입니다. Take a closer look. 더 가까이 봐라. 직역하자면 더 가까운 look. 한번 시선을 가져라. 뭐 이런 뜻인데. 한번 가까이 더 봐봐라. 봐보자. 봐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그럼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혹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